토종닭 먹어볼까? 이건 내가 알던 닭다리 크기 가냐? 다리를 뜯고 나니 국물인지 닭다리인지 커다랗고 맛있는 토종닭 최고야. 홍사운드. 홍. 토종 닭다리 먼저. 살 장난 아니다, 그죠? 이게 저번에 먹었던 건 옛날에는 칠면조를 먹었었는데 칠면조는 사실 이 다리 안에 힘줄 같은 게 되게 많아서 막 이렇게 먹기 좀 어렵거든요? 근데 얘는 닭인데 토종닭이라 이렇게 커서 다 살코기라 너무 좋아요. 다리 뼈가 얼굴 길이만 해, 이거 봐. 와. 야, 큰 거 먹으니까 제대로인데요? 만족스럽습니다. 와, 이렇게 큰 날개. 이것도 그거 되나? 다, 이 뼈 이렇게 연골 제거해서 쏙쏙 빼면 한 입에 빠지나? 뼈 하나 빼고 그러면 이제 요 통째로 이렇게 뜯어 먹으면 되는 거죠. 아, 이게 근데 아, 이제 목감기가 덜 나가지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 목소리가 저음이 됐어, 되게. 옛날에는 옛날에도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더 저음이 돼서 이게 뭔가 이 텐션이랄까? 텐션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뭔가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뭐 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아, 요거 먹다가 좀 늦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머스타드를 준비했는데 머스타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. 왜냐면은 매콤해, 살짝. 그 황금올리브 치킨 먹으면 매콤매콤한 느낌 나잖아요. 얘도 약간 그런 식의 매콤매콤함이에요. 약간 칼칼한 매운맛이 나서 느끼하지가 않아요.
닭가슴살. 어우, 닭가슴살은 좀 퍽퍽한데? 그냥 맛있다. 콜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. 목 막혀 죽겠어. 아주 좋은데? 머스타드 찍어볼까? 아니 아까 머스타드 안 찍어도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. 안 찍어도 되는데 찍으니까 엄청 맛있네? 와, 여기 닭가슴살은 머스타드인가 봐. 너무 맛있다. 오늘 입덕하우스 촬영이 있는 날이었는데 촬영 끝나고 저기 이제 닭 촬영하고 남은 거 이렇게 하나 가져와가지고 아 이거 오늘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 받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전문가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예쁘게 막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걸 그냥 바로 세수하고 자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 찍자! 해서 찍었거든요. 근데 대만족. 진짜 맛있게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좀 에너지가 막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오늘 영상도 재밌고 신나게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댓글로 오늘 영상 어땠는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
아로니아 선식. 토종 닭. 아 이거 지금 찍을까? 아 그냥 찍을까? 메이크업 다 받았는데. 아 잘까?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인데. 아 근데 진짜 크다. 와 진짜 최강 비주얼. 하여튼 보니까 먹고 싶네. 그냥 지금 찍어야 되겠어요. 이거 아까 전자레인지에 그냥 5분 돌리면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. 잠깐만. 아,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아서 5분에서 10분 또는 그냥 봉지째 끓는 물에 10분.